안녕하세요. 두 자랄 뷰티 크리에이터 김민지, 뷰알못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유한 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20년 차 이유한입니다. 오늘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요. 메이크업이랑 머리 헤어 컬러랑 맞추기 너무 힘들어서 상큼한 가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복숭아가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복숭아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코 쪽이 두꺼워지면 얼굴 전체가 화장이 두꺼워 보여서 코를 마지막에 남은 걸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메이크업 20년 차 이렇게 남은 걸로 붉은기가 있는 부분을 잡아주면 됩니다. 벌 한번 받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다음은 복숭아에 아이 메이크업을 하려면 복숭아 색깔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저기 위에 이거요? 이거를 메이크업 20년 차 3C 멀티 아이 펄 광이 없는 걸로 배경을 깔아줘야 돼요. 손등에 덜어서 거울 보고 싶어요. 안돼, 눈두덩이에 이렇게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더 진한 걸로 음영감을 줄게요. 저는 눈썹 해주시면 안 돼요? 눈썹이요? 네. 제가 또 눈썹 잘하죠. 메이크업 20년 차. 제가 오늘 볼펜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지금 잠깐 헷갈리네요. 네. 눈썹 모가 많으셔서 너무 진하게 하면 더 진할 것 같고 빈 공간 조금만. 걸 봐도 안 돼요. 애교살은 디올. 앞에 강조하는 부분은 흰색으로 눈물샘을 찔러주시면 돼요. 눈물이 고인 것처럼. 눈물 나세요? 네. 다음은 이렇게 이걸 할게요. 저 쉐딩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별, 별, 별. 자꾸 머리 떠올리나? 아, 언제 잡아야 돼? 얼굴에 별 자국이 남았어요. 빨리 펴주셔야 안 남는데. 아휴, 과즙이. 마지막 입술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코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약간 그라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라? 네. 그라 좋지. 그러면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베이스로 깔고. 네. 하세요. 걸 봐도 돼요? 잠시만요. 안쪽에는 빨강색을 발라줍니다. 이빨에 묻을 수 있으니까. 묻었어. 가운데만 발라주세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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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즙이 나왔어요. 과즙 됐나요?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고퀄이에요. 진짜 과즙 메이크업이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갑자기 유한 씨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가셨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과즙이 인간 복숭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하나씩 줬어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막 100개가 있으니까 어려웠어요. 뷰뷰남녀와 함께 뷰티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